월간 색소폰의 표지로 이번에 제가 나왔습니다. 짠! 월간 색소폰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? 여기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. 색소포니스트 장녀, 날 이끈 원동력은 즐거움.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와 쾌활한 목소리. 지난 7월 12일 만난 색소포니스트 장인영 씨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다. 재밌어서 색소폰을 시작했고 좀 더 즐겁게 연주하기 위해 지금도 매일 고민한다는 장 씨. 색소폰 연주자로, 교육자로, 유튜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장 씨만의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다. 자신뿐만 아니라 수강생들도 관객들도 모두 행복한 연주를 하는 게 꿈이라는 장 씨를 만나 그의 색소폰 철학을 들어봤다. 짠! 묵혀놓았던 이야기거든요. 스토리라서 재밌지 않나요? 저의 비하인드입니다.